여성 연예인들의 전성시대야. 그런 얘기를 맞아요. 그 각광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하고 한 명 정도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대세를 타고 간다. 그래서 찍은 애가 너야. It's me. 다 생각이 아 영광입니다. 다 아니에요. 생각이 사는 거지. 당장에 떠올려봐도 그 네. 여성 우먼들이 아주 쟁쟁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선배님 굳이 영화 하시려고 여성 우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우먼들이 박민선이 어? 아유 진행 능력이 천재. 옛날에 스탠딩 개그를 혼자 그랬어요. 이영자는 먹방과 친숙함, 정원이는 기획력이 좋아. 그쵸. 박나래 파워. 아우 박나래 파이팅이죠. 김숙이 운빨이야. 근데 그런 운도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걸 타고 가는 건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능력이잖아요. 뭐야 저게 이게 이상해. 그럼 선배님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이제 많이 겪어보고 다 보셨으니까 도현이는 약간 얘를 좀 닮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롤모델처럼. 도현이가? 네. 날 닮아. 날 닮아라고. 선배님처럼요? 그러면 일단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오다가 네. 좀 선배님이 위치가 되면은 작가님이나 누가 얘기하면은 그만해 미친 거 미치지 않았어? 미치지 않았어? 이러고 길어지면은 이러고 있다 옆에서 후배가 말하면은 아 그것은 말이죠. 자 저거 같은 경우는 뭡니다. 많이 배웁니다. 네 도현이야만 떠오르는 캐릭터가 뭐야? 전 이게 약간 고민도 있었어요. 딱 뭐가 없어요. 19금이라고 하자니 그쪽으로 특화돼 있지도 않고 왜냐면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영미 선배는 되게 유쾌하게 막 선을 잘 타면서 하는데 저는 또 그 정도는 아니고 나래 선배만큼의 또 막 파이팅이나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숙 선배처럼 막 와 전이 너무 멋있다 할 만큼 저는 포스도 별로 없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너의 캐릭터는 네. 내가 잡아줄게. 너의 캐릭터는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 티키타카. 너는 누구하고 티키타카를 해도 되는 네. 개그우먼이야. 너는 아 하고 뭐 이런 19금 이런 거 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프라 윙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야. 오. 너야. 진짜. 너처럼 토크를 잘할 수 있는 개그우먼이 없어. 도현이는 캐릭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프로에 맞는 캐릭터를 살려주면 되는 거야. 맞춰주는 배우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나처럼 프로그램 4개 다 화를 내고 돌아다니더라. 지쳐. 지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아 근데 너무 좋은 해답이다. 넌 잘 가고 있어. 아니면 올해가 그 데뷔한 지 몇 년 됐나? 제가 형님 96년도 SBS 데뷔니까. 96년도? 네네. 원래 SBS의 아들이구나. 그렇죠. SBS 아들인데 형님 뭐 SBS에서 출연료 받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형님. 단수된 지가 꽤 됐죠, 형님. 예, 네. 미운 오리 새끼에서 죽을만 하면 한 번씩 불렀는데 그렇죠. 그것도 단수됐습니다. 그러면 아, 너 미운 오리 새끼 자주 나오더만. 가끔 나왔죠, 형님. 야, 30년을 하면서 아직도 겉절이니 와. 그러니까 너는 대표적인 뭐야? 읍대니까요. 도시어부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날라갔잖아요, 형님. 그래도 네가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중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엑스맨 그래. 네네, 또. 보고 있었고. 1박 2일. 그 형님 마데카소를 왜 얘기하세요? 그것도 상처예요, 형님. 담궜다 뺐는데 개까지 떴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게 따지면 뭐 무도도 슬쩍 했었죠. 패밀리가 떴다. 그것도 있었죠. 해피투게더 됐잖아. 그렇죠. 와 프로그램 한 30개나 한 거는 많이 있는데 형님. 그 중에 하나 대표작이 뭐야? 없대니까요. 아 형. 아니. 경고하잖아요. 그건 제 집이 없다고요. 여태까지 안타까운 거죠. 야 여기 되지 못하는 이무기다 그지? 게스트로 빵빵 터지는데 대표 프로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건 형님이 좀 진단을 해주세요, 형님. 형님이 예능에서는 말대를 너무 많이 꽂았어. 아 제가요? 한 대 딱 꼽아가지고 그걸 쭉 죽이든 밥이든 가야 되는데 네. 요거 빠르고 있다 뒤에서 뭐라고 그러면 또 그냥 빼가지고 저다 꼽아놓고 여기저기 이제 꽂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형님.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데가 많이 는 거죠, 형님. 근데 대표적은 없지만 또 너만의 그 화법이 있잖아. 내비게이션이 뭐 임플란트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네네네. 그런 화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그맨들과 뭐 버라이어티 하는 사람 중에서 너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주 독창적이야. 뭔가 숨길 수 없는 너만의 독 그냥 네 자체가 프로그램이야. 네 자체가 프로야. 에? 형님 제 인생을 언제 도맡아서 연출해 주면 안 돼요?
괜찮아요. 형님은 대표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놔도 지상렬, 저기 갖다 놔도 지상렬, 어디 갖다 놔도 지상렬이야. 미운 오리새끼 들어가서 지상렬, 미운 오리새끼 들어가면 미운 오리새끼가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지상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렬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여기저기에.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너 내일 뭐 광고 찍으러 간다고? 네. 이거 봐. 한 것도 없는데 광고를 찍잖아. 어? 야, 이거 미라클 아니에요, 형님? 아니, 대표작이 형님 맥주 찍어요, 형님. 50 넘어서 형님 맥주 찍은 사람 이병헌하고 저예요, 형님. 그래. 야, 30년 동안 히트작 없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시기를 빌어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빠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조금 철학적인데. 무섭다. 아빠는 언덕이야. 비빌 언덕? 비빌 수 있는 언덕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비비라고. 이 소 때나 양 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너의 비빌 언덕은 아빠다 하는 얘기를. 아빠는 너의 비빌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결혼해서도 계속 비벼도 되는 거야? 비벼야 되는 거야? 비벼야지. 비벼. 비벼야 되는 거야? 비벼. 오케이? 오늘부터 제대로 비벼보게. 비벼. 오케이. 비빌 언덕을 위하여. 위하여! 근데 왜 간 거야, 진짜? 한 지금 7년째예요. 아, 그게 왜 간 거야? 아, 뭐 이래저래 뭐 서울 살기가 너무 싫고 서울에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뭐 안 하잖아요? 뭐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야, 이거 나만 혼자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다 움직이고 있고 막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지쳐지나? 제주도에 있으면 아, 잡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다 그렇더라고. 네, 잡생각이 편안해요. 그래. 별로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네가 얼굴이 좋아졌구나.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좀 그래. 네, 좀 안 좋으니까.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혼자 살고. 제가 죄송한데. 그래, 감동적이다면서 눈은 계속 힐끗힐끗 제작진이라고 교감을 하세요. 아니, 그럼 뭐... 야, 너는 왜 웃어요? 야, 너는 왜 웃어? 이상한 그걸 붙잡아가지고. 아, 왜 저는... 아, 왜냐면 나는... 웃긴 놈 아니야. 아니, 내가 저... 어딜 찾아본 네가 무슨 말이야. 저 오늘 왜 나왔냐면... 왜 보고 배우는... 어디 보는지 그거 안 보는 거 보고... 보고 배우려고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아니, 왜 오래 가는지 알겠는 그런 느낌. 아니... 아니 야, 이상민은 어때, 좀? 아니 저한테 뭐 아는 형님 그 가짜야 그러시더니 형님 지금 다 가짜잖아요. 상민이 그 착한 애야. 착하고 열심히 해요. 재밌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막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방송국에서 안 쓸 친구. 근데 왜 상민을 원하나 대중이? 상민의 과거에 망하고 어두웠던 그 빚 갚아가는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그 재훈이 너는 누구랑 제일 친해? 명수는 어때? 친해? 명수 친하죠. 아, 친해? 명수 형 너무 괜찮죠. 그래? 나는 명수를 너무 그 버려진 시절에 봐가지고. 아니, 아니, 어렸어. 나는 잘못 들었나 해서 버려진 시절이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인가 했는데 버려진이라는 단어. 그 시절에 걔를 봤기 때문에 걔에 대한 신비감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명수 웃긴데? 나는 명수의 개그들이 너무 좋아. 좋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저도 완전. 아, 그래? 네. 아, 그냥 명수 스타일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 어, 그래요? 어, 전 완전 갑자기 밑도 것도 없이 고함 지르고 막 이러는 게. 어, 그 형님 아니에요? 아니지. 나는 고함 지르는 게 진짜 고함 지르는 거야. 화가 났어. 걔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함 지르잖아. 야! 야! 이거는 돈 달라는 얘기야. 아니, 그게 낫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야씨! 아, 그건 이건 인성. 이거 화가 났다니까. 인성팟 환자 같잖아요. 아,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 아, 그럼 형님 그게 화가 이렇게 나시면 하지 마시지 왜 자꾸. 네, 근데 계속 하잖아요. 지르면서 아, 아까도 봤는데 형님 술 드시면 안경을 벗거든요. 딱 안경 벗고 술 마시려고 그러다가 앞에 제작진이 드니까 안경 다시 쓰셨잖아요. 그죠? 안경 벗었다가. 야, 너는. 아니 말을 잘 들으시면서 왜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박명수는 나 비교해 주는 거야. 나 진정성이 있잖아. 근데 저 한 끼집쇼 때 형님네 집에 잠깐 갔었잖아요. 그때 형수님한테는 굉장히 조용조용하시던데. 와이프한테 어떻게 화를 내? 이제 화내서 뭐해? 이제 화내서 뭐해? 내가 오래오래 행복하시. 탁재훈이를 봤잖아. 아니 나도 탁재훈이 옆에 가 살아? 제주도에서?
그럴 순 없잖아. 아니 저는 진짜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너무 늦으셨어요. 늦는데. 응. 진짜 그렇게 하시면 형님은 외롭게 돌아가시죠. 그렇지. 응? 근데 야, 내가 그냥 혼자 두고 가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예를 들어도 지금 그게... 야,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혼자 두고 간다고? 아, 그러니까 너무 늦으셨다고요. 그런 생각하기에는 아. 새 출발하기엔 너무 늦으셨어요. 그래? 네. 그냥 탁재훈이가 나한테는 모범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저는 뭐. 난 탁재훈을 보면서 싸이가 부른 노래 연예인 있잖아. 네. 어, 예. 탁재훈이야. 아, 연예인.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의 딴따라는 탁재훈이야. 아. 얘한테는 얼굴에서 그늘이 없어요. 아. 얘는 마음속에 많은 그늘이 있겠지. 네. 하지만 그게 얼굴에 안 나타난다니까. 아. 어, 정말 딴따라야. 얘는 아, 내일도 없어. 네? 내일이 없다고. 네? 내일이 없다고요? 그게 딴따라야. 내일 저 스케줄 하나 있어요. 아, 저 내일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내일이 없다니까요.